계속 신발 찍게 되네. 이게 마스카포네 치즈인가? 그냥 초코롤이야. 그러니까 좀 짧나? 그냥 이렇게 밴드를 좀 길어? 좁아? 좁아? 고정. 근데 이렇게 늘어나. 예쁜데? 이게 우미야. 세트야? 우리 바지 봐. 일단 섞어 올게. 죄송한데 페이스커 보고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느낌을 쓰는 것 같은데, 성실하게. 오늘 각이 딱 잡혀서 느낌이 다르다. 오늘 잘해. 이렇게? 그냥 편하게. 네. 제가 이제 버지니아 가죽이라고 해서 가죽 소재가 얇기 때문에. 두근두근. 오, 박스 진짜 커. 이거를 매장에서 며칠 전에 신어보고 그날 바로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답니다. 이야, 영롱해. 1B99 UK3 사이즈고 이게 14홀 미들 부츠예요. 그래서 다리가 좀 짧아 보일 수도 있어서 직접 신어봤는데 원래 짧아서 그런지 나쁘지 않더라고요. 정가는 28만원인데 저는 거의 14만원에. 이거 왜 이렇게 크죠? 가 이렇게 엄청 커 보이는데 진짜 커 보이네.
언제 다 먹냐? 오늘은 제가 2차 백신을 맞으러 갑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아침부터 팩을 해봅니다. 왜냐면 왠지 백신 맞으러 갈 때는 생얼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 언제 실려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생얼로 가려면 피부가 좋아야 되고, 그래서 팩을 한다는 거죠. 아, 반팔 입어야 되는데 날씨가 춥고 갑자기 비도 와가지고 걱정이에요. 징조가 안 좋아. 근데 이 팩은 머쉬오프 팩인데 그냥 크림 같죠? 이게 다른 머쉬오프 팩처럼 굳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팩을 하면서 사실 뭐 먹을 때도 많고 되게 편해요. 그래서 엄청 진정되는 이거를 저는 눈 뜨자마자 세수 안 하고 이거를 한 다음에 어차피 이거 벗겨내는 김에 세수하니까 좀 편하더라고. 원래 그렇게 쓰면 안 되나? 아, 그래서 너무 걱정됩니다. 남편이 저보다 먼저 맞았는데 밤에 막 벌벌 떨고 말하면 부모님 걱정하시려나? 그래서 제가 이 팩을 요새 진짜 좋아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했어. 페이스 아이디가 안 돼요. 나를 못 알아보네. 요거트 바르듯이 크림, 두꺼운 크림 바르듯이 바르거든요. 지금 몇 분 지났는데도 갈라지거나 굳지 않아서 저처럼 건성이나 그러니까 좀 민감하신 분들 가을, 겨울 이럴 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러면은 씻고 백신 룩을 입고 백신 맞으러. 백신 2차 접종. 네, 여기 사람이랑 생년월일 먼저 적어주시고요. 깔끔해요. 주사도 문지르지 마시고요. 네. 이틀 동안은 술이나 운동 피하세요. 네. 주사하시느라.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있는데. 아. 나폴레옹이 앞으로 하고 소리치자 군사들이 꼼짝도 하지 않으시는 한국말이. 튀김 많다. 야, 오이 좋았다. 나 안 봐. 말은 나도 이제 백신 걱정 없다. 어, 빵뿌리도 있네. 다 해. 그것도 먹고? 응. 빵도 할래? 아니야, 빵도 할래. 제일 더 하지. 그래. 2 플러스 1이야? 아니야. 너 2 플러스 1이야. 그 백신 맞은 건데. 여기 많은. 이렇게 많은 식량이 필요하네.